무심코 올라오다가 큰 호피석을 하나 봤습니다. 보이시죠? 물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네요. 자,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? 22, 44. 와, 이것도 22. 어우, 비슷하네요. 이끼가 너무 이렇게 끼었어요. 이렇게 수만은 잘 되어 있는데. 와, 너무 큰데요? 어우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어우, 뒤쪽에는 색깔이 조금 그렇게 뭐 조금 배고피도 아니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데요. 뒤에는 색깔이, 아이고, 이거는 들고 갈 수가 없네요. 아유, 이렇게 큰 걸 보여주면 용왕님 저 보고 어떡하라고 그럴까요? 아이고, 아, 이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. 네, 그러면 잠시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꺼내놓고 한번 씻어봤습니다. 혼자서는 잘 들지를 못해요. 들려고 그러니까 허리가 휘청휘청하네요. 굉장히 무거워요. 아,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청색 같지만 자색 계열입니다. 이 모습은 자색 계열이고요.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. 아, 아깝지만 들 수가 없으니 여기에 두고 가려고 그럽니다.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,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?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? 예쁘네요. 여기에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, 그냥 두고 미련을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